윤곽 수술 후 턱선이 처졌는데 어떠한 시술을 받았는데도 해결 못하신 분 꼭 이 영상 보십시오. 세.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세상 원장 주창기입니다. 오늘은 턱선 거성술 과연 누가 할까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턱선 거성술을 몇 건을 했는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각턱 수술 후에 턱이 뼈가 잘라낸 만큼 그 부분이 처집니다. 처지니까 이거를 지방 흡입도 해보게 되고 보톡스도 맞게 되고 아큐스컬프로 녹여보기도 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저희한테 와서 턱선 거상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윤곽 수술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윤곽 후 리프팅 수술을 여러 가지 추천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근데 어떤 것을 해도 시원하게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주는 수술은 없었을 겁니다. 뭐 실리프팅을 해도 오래 안 가고 여기 리프팅을 당겨도 그렇게 오래 안 가고 왜냐하면은 광대를 축소를 했을 때는 이 광대 부분은 뼈를 약간 밑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잘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내려와서 쳐져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사각턱을 수술할 때는 이 사각턱 뼈 부분을 잘라냅니다. 잘라내면은 이 피부가 조직이 엉키면서 처음에는 딱 들러붙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잘라낸 만큼의 피부가 어디로 갈 데가 없으니까는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의 턱이 여기엔 쑥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살이 모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턱선 거상술을 해야지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지 안면 거상술로 해도 이걸 하지만 이 부분 하나 해결하자고 안면 거상술까지 하기는 너무 크고 그러니까는 턱선 부위 거상술로 이렇게 처지는 분들 아니면 워낙 유독 얼굴 형태가 사각인 분들 아니면 여기에 지방이 워낙 많다 그랬을 때는 지방 흡입과 동시에 거상술을 같이 병행하는 거 이런 수술로 해결하면 이 부분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턱선뿐만 아니라 이 목 부분까지 어느 정도 수술 부위가 겹치기 때문에 목 일부와 턱 밑에 이 턱선 라인 전체를 교정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거상술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세련되게 아세! 제가 얼마 전에 수술한 분은 사각턱 수술하고 수술을 안 해본 수술이 없습니다. 아큐스컬프로 여기 녹여서 너무 울룩불룩하게 바뀌었고 뭐 필러를 마저 보기도 하고 지방이식도 하고 뭐 5만가지 수술을 다 했습니다. 근데도 안 되니까는 결국은 아 거상술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저희 병원에 와서 수술하는데 그분은 제가 수술하면서 이 안 녹는 실까지 다 제거를 하고 이것이 굉장히 말끔하게 해결이 돼 갖고 굉장히 만족하십니다. 그렇듯이 나이가 먹게 되면 아무래도 턱이 사각으로 누구나 변합니다. 이런 거 사각으로 변한 거나 V라인을 원하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 턱선 거상술 이런 턱선 거상술로 하면 얼굴이 거의 V라인으로 바뀝니다. 이 뭐 마리오네트가 좋아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좋아지는 건데 가장 효과적으로 얼굴 라인이 이 사각 형태에서 V라인 형태로 바꾸고자 할 때는 이 턱선 거상술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확실한 효과를 내는 수술입니다. 네. 여러분들 윤곽 수술하는 분들은 아마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이거 다 압니다. 기본적으로 병원에 가도 리프팅해도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를 이거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거 이거는 턱선 거상술 갖고 다 막리를 하고 필요한 부분을 채우고 또 필요 없는 부분은 제거시키고 해야지 여기에 V라인이 형성이 딱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설명만으로도 이해하시는 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 이거 맞아. 근데 여러 방법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선뜻 결정 못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 안 하시고 여러분들이 윤곽 수술 후에 생기는 이 처진 거 꼭 턱선거상술로 교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세상 원장 주창기였습니다.